최강 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새로운 보수당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일단 8명으로 구성된 공동대표단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관심이 갔던 그 안철수계 의원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참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 이게 새로운 보수당이 독자 노선으로 갈지 아니면 보수통합 이쪽으로 가게 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보수당 이준석 최고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새로운 보수당에서도 최고위원이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저희가 공동대표단 아까 8인 체제인 예. 있는데요. 저희가 5인의 공동대표단은 이제 현역 의원들이 하기로 했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2인 또는 3인에 대해 가지고 네. 청년 대표 이제 선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하. 네. 근데 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공동대표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어제 그 출범식 뉴스에서 보니까요. 좀 분위기가 청바지 입고 흰 티셔츠 입고 좀 새로운 분위기를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이제 보수 진영이라는 것이 네. 저는 이제 과거에 보면은 안보나 아니면 뭐 이런 이념적인 측면에서 강화된 어떤 보수가 지금 현재 뭐 우리공화당이나 자유한국당 정도 자리하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20대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보수적인 지지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건 전통적인 보수와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을 저희가 주 지지층으로 설정하고 당을 네. 운영하기 때문에 막 그런 부분에 젊게 다가가려고 한 것들이 곳곳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어제 보니까 하태경 지금 이제 책임 대표죠. 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150석.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좀 뭐 선언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도 그 농담 좀 비슷하게 이야기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실제로 어떤 정당이든 당연히 총선 승리를 목표로 하는 그렇죠. 것이고 예. 어제 동일한 자리에서 이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80석 정도 이제 현실적인 목표치로 제시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의미라는 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뭐 영남이나 아니면 뭐 다른 호남이나 이런 지역에도 후보가 나가겠지만은 수도권에 보면 120개 정도의 의석이 걸려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적어도 한 진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득하는 그런 식의 선거를 치러보겠다 이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겁니다. 80석이면 그럼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공천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네. 결국 아까 말했던 그 젊은 보수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지 예.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 이번 정부에 대한 실망을 한 층과 네. 또 자유한국당 시기에 좀 올드 보수에 대해 실망한 층이 같이 엮이게 되면 가운데 지점의 공간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그 지점의 뭐 확대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생각합니다. 이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그 변혁에는 안철수계 의원들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운 보수당에는 아직까지는 참여 안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뭐 이제 안철수계라고 하는 의원님들 중에서 네. 비례대표가 이제 7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뭐 이제 거취 선택의 자유가 딱히 본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보면 이제 7분 중에서도 이제 생각이 좀 갈리는 것이 예를 들어 두세 분 정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와 같이 당을 하고 싶어 했다고 했고요. 네.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 안철수 대표의 의중을 굉장히 좀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귀국을 선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대표의 귀국 이후에 그런 어떤 정치적 판단들이 이루어질 부분도 있고. 네. 그와 무관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두 분 정도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비례대표 의원으로서의 거취 문제만 해결되면은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같이 하자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곧 귀국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가장 관심사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안철수 대표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자는 그런 어떤 제안의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뭐 의지가 좀 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음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만 안철수 대표는 정치를 하면서 본인이 내세웠던 새정치라든지 아니면 뭐 극중주의 뭐 이런 저희가 생각나는 구호들 네. 그런 것들 한번 재정립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다고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본인이 지금 뭐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보수 진영과 함께하는 정치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또 그간 또 이제 뭐 독일이나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시면서 생각한 걸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이념적인 지형을 잡을 것인지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는 아마 그런 어떤 정기개편에서의 참여 방향이라는 게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예측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이준석 그 의원께서는 이제 예측을 잘 하시잖아요. 이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할지 본인의 포지션을 저는 뭐 개정된 선거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예. 안철수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도 보면은 뭐 국민의당이나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모델을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당은 우선 차일 겁니다. 당은 차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세력과의 연대 또는 어떤 세력과의 어쨌든 뭐. 뭐 길게는 통합까지 이런 걸 노리느냐는 네. 뭐 그 이후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운 당은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 연대 가능성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뭐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것도 예. 지금 이제 시기가 이제 보면 당을 만든다는 거는 최소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손학규 대표가 그 바른미래당에서 물러나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러나실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요새 뭐 거의 혼자 회의도 진행하고 하던데. 한번 그 맛을 보십시오.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관계 요 부분도 관심입니다. 이제 새로운 보수당과. 그렇죠. 일단은 창당 행사에는 아무도 안 왔어요. 뭐 사실 이례적이긴 한 것이 예.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 내에 이제 보면 개별 의원들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뭐 우호적인 관계를 정립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네. 뭐 사실 그 친교적인 성격이 어쨌든 정당 창당에서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은 네. 그 정도로 이례적이라는 건 오히려 작전이 걸렸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냥 가 오면 돼요. 그런데 일부러 그냥 그 상례를 벗어서 안 왔다는 거는 거리를 일부러 뒀다. 예, 근데 뭐 그것이 뭐 저희가 보면은 뭐 어릴 때도 보면은 네, 뭐 사실 저희가 뭐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거리 두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예예,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하는 게 어렵다 보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새로운 보수당 쪽의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이제 유승민 대표나 아니면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바른정당 시절에도 네. 국민의당이랑 통합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뭐 세력이 궁하거나 아니면 세력이 좀 더 커지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원칙이나 아니면은 방향성 없는 이렇게 연대나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한번 네.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과의 뭐 연대나 통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승민 전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방향성이 우선 저희가 지향하는 것들, 그러니까 좀 보수가 젊어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부합해지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게 아니면 또 아주 또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해체라는 얘기를 예전부터도 했었고 이번에도 얘기를 한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자유한국당이랑 뭘 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은 네. 원래 예전에 저도 그 과정에 약간 참여했던 적이 있지만은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넘어갈 때도 그렇고 네. 그 정치적인 어떤 판단 지점마다 스스로의 발전적 해체나 아니면 뭐 재창당이라고 하는 과정들에 대해 가지고 네. 상당히 뭐 관대하게 그렇게 해왔던 정당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예를 들어 상식선에서 이제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총선을 앞두고 네. 뭐 적게는 당명 변경부터 크게는 뭐 어쨌든 빅텐트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적 변화 없이는 네. 뭐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이 가진 그 뭐 일부 통계조사에서 드러나는 어떤 비호감도나 이런 것들로 네.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저희와 함께 방향성을 맞춰서 할지는 의문이겠으나
자체적으로도 뭔가 그런 어떤 아까 하체 경험이 언급했던 발전적 해체 정도까지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지층이 이제 크게 보면 보수로 이렇게 겹칠 수도 있으니까 선거연대 이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도 보면은 사실 선거연대라고 하는 것이 예.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오히려 합당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상대에 대한 실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큰 저해 요소는 이번에 그 개정선거법입니다. 개정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의 비중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과연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언론에 본인들이 공언했던 것처럼 그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그런 어떤 그 사실 편법에 가까운 시도를 네. 접고 그런 상황에 응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쉬운 그런 해법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하죠. 그 안철수 전 대표 아까 이제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셨는데 예. 지금 보수판에서 이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이거 한번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죠. 저는 안철수 대표가 결국 담당하는 것이 네. 지역적인 확장 아니면 이런 것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중도적 이념의 확장을 이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의 인기라는 것이 그 이제 양 진영 실망한 지지자들 그리고 그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했던 그런 어떤 일부 지역 지지층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뭐 보수 진영과 함께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상정했을 때 네. 어떤 지역적 지지 기반은 상당히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제 이념적 지지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중도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 안철수 대표의 이념적 지지 기반이 사실은 저도 이제 바른미래당을 해봤지만은 사실 양쪽에 실망한 사람들 네. 정치에 대해 가지고 실망한 분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지층 그런데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보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지지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얼마나 주체성을 가지고 그런 어떤 정기기판에 참여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네. 지지층이 같은 투표 성향을 보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저 사람도 그러면 큰 덩어리에 의지하려고 하네 이런 순간 흩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안철수 대표 본인도 아마 모를 것이다. 저는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준석 전 의원은 지금 네. 젊은 정당 비전 위원장이네요. 새로운 보수당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준석 새로운 보수당 젊은 정당 비전 위원장이었습니다.